불어오는 제주를 더욱 제주답게 만드는 울음과 산머리로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구름, 이슬 맺힌 풀잎과 이름 모를 꽃들이 반겨주는 곳. 네, 이곳은 제주의 숲입니다. 제주를 쓰고 그리고 노래하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감성 충만한 시인이 되기 위해서 이곳 이승학에 왔습니다. 벌써부터 우리 식물 친구들이 저를 반겨주고 있는데요. 안쪽에는 저의 그 시적 영감을 충족시켜줄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함께 이동해 보시죠. 야, 어떻게 이런 데 피어있네. 되게 이쁘다. 이거 색깔 한번 보세요. 앙증맞게 이렇게 이쁘게 피어있네. 이 친구도 오늘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빨갛게 달아올랐어. 아유, 예쁘네. 이야, 이 친구는 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손을 쫙 펴서 뭔가 되게 반갑다고 저한테 인사해 주는 것 같아요. 안녕. 한때 시인을 꿈꿨다는 도묵 씨. 마음까지 정화된 오늘따라 감성이 충만해 보이는데요. 아, 이곳에서 오늘 들꽃 시인을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 어디쯤 계실 것 같은데. 저기 들꽃과 다정하게 눈을 맞추고 있는 분이 계시네요. 시인님, 안녕하세요. 예. 벌써부터 또 뭐 부지런히 작업 중이시네요. 예. 여기 지금 요 빛이 지금 너무 좋아서. 예. 그래서 지금 이거 찍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여행을 떠날 분은 들꽃처럼 순수함을 가진 소녀 같은 얼굴의 김순남 시인입니다. 시인의 첫 번째 들꽃 친구는 한라새 둥지란이네요. 기묘하고도 신비한 자태의 한라새 둥지란. 아쉽게도 이미 많이 시들어버렸습니다. 야이 필 때 핀 거 보고 제가 지금 3주 동안 계속 5번 왔었어요. 5번이나요? 네, 어제도 왔다 가는 거요. 아니 근데 보실 때 되게 애틋하게 바라보세요. 아니 시들어가니까 네. 조금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시들면 또 내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이 꽃을 한번 보면요. 그 아이가 지금 잘 있나 하고 어우 빛 좋아. 너무너무 저 궁금하거든요. 지금쯤 아직도 있을까? 시들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네. 자꾸 오게 돼요. 아, 그런 마음으로 이제 5번이나 이렇게 계속 예. 시간을 두시고 계속 오시는 예. 거구나. 잘 있나. 보고 싶은 친구 같은 그런 존재네요. 예, 저한테는 다 동무들이에요. 꽃동무가 자꾸만 눈에 밟혀 오늘도 기꺼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작가님이 또 이 동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들꽃 동무들 예. 저한테 좀 많이 알려주시죠 오늘. 예, 일어서시죠. 네. 아, 예, 가시죠. 예. 아이고, 이쪽으로 가시죠. 아이고, 다리. 큰일 날 뻔했다. 동무 미안하구나. 아유, 진짜 큰일 났다. 매매해야 돼. 조심히 알려주세요. 네. 예. 우리 동문을 밟고 가면 안 되니까. 숲길 걸을 때는 항상 앞에 잘 보고 발을 디뎌야 돼요. 아, 네. 여기 네. 발 조심하세요. 예, 조심해서. 예. 예. 아, 어디 동무가 어디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안 보이는데. 안 보이죠. 예. 이게 색깔이 막 화려하지가 않아서 예. 내 동무들은 다 순수해요. 어디 있나요, 동무가? 예, 잠깐만 앉아야 보입니다. 아, 앉아야 보여요? 예. 앉아서 이렇게 가까이서 봐야 보입니다. 아, 진짜 있네요. 여기 있잖아요. 우와. 무릎을 굽히고 자세를 낮춰야 비로소 눈을 맞출 수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기품이 느껴지는 날이 난초. 시인은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볼 수 있도록 오늘도 부지런히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얘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얌전히 가만히 있다가도 네. 내가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답하면은 막 이 저 움직여요. 막 움직여. 바람이 불어서가 아니라. 바람이 불어서. 아, 바람이 불어서. 네. 근데 꼭 바람도 가만히 있다가 꼭 이렇게 흔들려요. 어, 진짜 그러네요. 예. 오.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고 제발 좀 가만히 있어줘 이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랫동안 이 만남에서 제가 깨달은 게 아 얘가 좋아서 나한테 어. 인사하는 거구나. 강아지가 막 꼬리 살랑살랑 흔드는 것처럼. 예, 그 막 뛰어오르듯이. 그래서 그럼 그 인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자.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아무리 바람 센 곳에서도 멈춰질 때가 있어요. 아 진짜요? 예. 잘못 보신 게 아니래요? 아니요. 진짜 멈춰 있어요? 예. 오. 흔들리면 사진을 못 찍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래서 기다려줄 줄 아는 걸 이 꽃동무들한테서 배웠죠. 아. 꽃동무에게 기다림의 미학을 배웁니다. 시인에게 숲은 인생학교와 다름없네요. 오늘 아주 고마워. 너무너무 고마워. 안녕. 다른 동무들도 잘 있어. 안녕. 한 걸음 두 걸음 깊이 들어갈수록 초록의 숲 향은 짙어집니다. 아, 바람이 반갑다 손을 흔드는 걸까요? 바람이 나무를 스치자 이내 꽃비가 내립니다. 꽃길을 우리는 밟고 가는 거예요. 아, 이게 그 꽃길이네요. 꽃길이죠. 아. 여기도 내 동무가 살고 있는데요. 네. 어디 있는지 제가 찾아볼 거예요. 찾아보세요. 찾아질까? 어디 있는지 제가 찾아볼까요, 우리 동물을. 이 친구 아니에요, 이 친구? 아, 맞아요. 아우, 이 물방울 보세요. 이야. 아주 좋죠? 수정처럼 투명하고 깨끗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예. 아니, 마음까지 맑아지는 게 또 보고 있으니까 그 웨딩드레스를 입고 되게 수줘가지고 어허허허 이렇게 웃고 있는 쑥스러워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허허허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나요? 딱 보자마자. 예. 예. 작가님이 딱 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저는 이 동을 처음 만났을 때요. 저 백마를 타고 나 여기 있어. 나를 저 데리러 온 그 왕자 같았어요. 볼수록 이쁘고 볼수록 신비하고. 그러네요, 진짜. 이 꽃의 그 꽃말은 숲속의 여정. 숲속의 여정이요? 아. 순백의 날개 옷을 입은 듯한 파란 눈의 요정.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것만 같지 않나요? 계속 먹고 있으니까 피로가 싹 가지는 느낌인데. 그렇죠. 예. 네. 우리 꽃도 좋지만은 네. 여기서 잠깐 쉬어 가시죠. 아 예. 예. 물소리도 듣고. 예, 가시죠. 몸도 마음도 힐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이네요. 예. 이제 좀 몸이 힐링해야지 이제. 마음이 힐링했으니까. 아이고 좋다. 왜 앉기 마음에 아이고 소리가 날 거야. 산에 오면은. 꽃만 보는 것보다도 이렇게 조용하게 앉아 있으면은 온갖 소리가 다 들려요. 시원하잖아요. 가만히 눈을 감고 들어봅니다. 숲에 노래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이렇게 좋은 소리들이 있을 때 노래가 또 빠질 수 없죠, 노래. 마음이 편안하니까 뭔가 계속 흥얼거리고 싶어져요. 아, 한번 불러보세요. 바람이 솔솔 불어오니까 불러볼까요? 예.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시는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이 싹 불어주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아, 좋네요. 이런 노래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네요. 가사가 좋아요. 네, 가사가 참 좋죠. 네. 작가님도 뭐 이렇게 생각나는 노래 있으세요? 그 노래는 잘 못하는데 화답해 주셔야죠. 좋아하는 거 하나. 네. 좋아하긴 한데 부르진 잘 못해요. 그 우리 제주 소년 오현준 노래인데요.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무와 바위 작은 새들조차 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같이 댕긴 기념으로 예. 저 선물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선물요? 예, 아주 귀한 꽃동물을 만나게 해드릴게요. 오, 특별한 동무. 예, 일로 와보세요. 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무한테나 공개 안 하는. 네. 동무. 아이고 참, 여기를 한번 보세요. 우와. 야. 이 색깔을 한번 보세요. 이 색이 색부터 특별한데요, 진짜. 굉장하죠? 예. 네. 진짜 특별하네요, 색깔부터. 예. 이야. 굉장하죠? 아주 그냥 뭐 색깔이 이런 색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와.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설문대 할머님이 나를 이뻐해가지고 네. 그래서 보고 가라고 얼른 내보낸 것 같아요. 오늘 저도 왔으니까 예. 귀한 손이 왔으니까 귀한 거 보여주겠다. 예. 아유 설문대 할머니께서 인심 많이 쓰셨네. 예. 예. 혹시 무협란도 뭐 꽃말 같은 거 있나요, 작가님? 아직 우리 무협란은 아직 누가 이렇게 만들어주지를 못했나.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희가? 무협란의 꽃말? 행운 어때요, 꽃말? 행운? 행운? 예. 행운? 행운. 어, 진짜 행운이네. 네. 정말 오늘 원래 피는 시기가 아닌데 예. 정말 기적처럼 봤잖아요. 예. 네. 행운을 가져다 주고. 아, 맞다. 무협란. 오케이. 기억해. 응, 알았어. 나도 이제는 행운이라고 불러줄게. 가장 따뜻한 색, 블루. 여기에 쓰는 말이 아닐까요? 두 사람에게도 꼭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봅니다. 오늘 정말 그 우리 작가님이랑 같이 제가 돌아다니면서 참 자연 속에서 많은 거를 제가 배웠던 것 같아요. 깨달음이 큰 만큼 아 이거를 진짜 쓰고 싶다. 아. 오늘 깨달은 거를 시로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 아 좋죠. 예. 네, 예. 그러면 한번 쓰고 서로 감상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어를 길어 올리는 시간. 어떤 시가 쓰일지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뭐 여러 번 썼다 지웠다 반복하면서 열심히 썼는데 우리 스승님 앞에서 읊어보겠습니다. 제목! 나의 바람.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 없다는 마음으로 바람을 느낄 여유 없이 나만 보며 살아왔다. 이름 모를 저 들꽃들도 고통 속에서 성장하고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듯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갖고 살아가리라. 오. 이렇게 썼지만 또 저기 도심으로 내려가는 순간 이 깨달음이 없어질까 봐 아. 예, 그래서 기록을 일부러 해놨습니다. 예. 예, 잊고 그래. 살아가면 안 되죠. 예. 그래도 간간히 생각날 겁니다. 네. 예. 자, 이어서 우리 스승님, 우리 작가님의 아,
나도 그 여태까지 오랫동안 수정초를 보고 다니면서도 수정초에 대한 시를 안 써봤거든요. 근데 오늘 막상 써보니까 오랫동안 봐온 결과물이 나오는구나 싶긴 한데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읽겠습니다. 네. 나도 수정초. 비와 바람과 햇살을 차마 다 끌어안을 수는 없었던가 보다. 세상을 돌고 돌아와서도 저 순백의 빛깔로 사는 걸 보면 그래, 그런 거야. 슬픔도 괴로움도 다 그렇게 하얀 본성이었던 것을 알 것 같다. 알 것 같다. 역시 저는 일기였다면 선생님은 정말 진짜 여운이 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야, 진짜 수정초를 보면서 또 선생님의 그 눈빛이 저는 생각이 나요. 그 투명한 눈빛. 아이고. 그리고 뭔가 들꽃을 보면서도 되게 그 사랑스러운 아이 보는 듯한 느낌처럼 진짜 그런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한테 또 깨달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